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여기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을 뭐 잘 대접도 안 하지만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르바는 직접 자기가 그 발을 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떤 그림과 이게 오버랩이 됩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향유를 깨뜨려서 말이죠. 병을 깨뜨려서 하나님 예수님 발을 씻지 않습니까?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면은 가장 더러운 곳을 내가 덮어주고 닦아주고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데 손을 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뒷말만 수건대요.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 비싼 걸 깨뜨리냐? 그걸 팔아서 나눠주면은 300명은 살리겠구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는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건 돈에 관심이 많아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돈께 손을 댔음이라고 말해요.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300데나리온이 금방 계산이 되고 300데나리온이면 일당 300, 한 데나리온씩 300명에게 갈라질 수 있겠구만. 머리는 빨리 돌아가지만 그 마음에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 안 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루 종일 하는 게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예요. 원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드리면, 내가 이 재능을 기부하면, 내가 돈을 드리면 얼마나 내게 리턴이 있을까? 나는 얼마나 보답을 받을까? 이게 사랑 없을 때 하는 하루 종일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잔머리 굴린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안 따집니다. 사랑은 허비할 줄 아는 거예요. 기꺼이 허비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재능을 드리는 것, 내 모든 걸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게 계산되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제 우리가 이게 아침 예배 마치고 다들 사도 바울을 보러 갔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성경에서 늘 읽던 얘기지만은 그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서 들리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눈물을 쏟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16,000km 여행을 했습니다. 100길까지 합치면 2만 킬로가 넘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그게 허비라고 생각이 됐을까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그를 헛된 걸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걸음은 헛된 걸음이 없습니다. 그가 걸었던 그 수없이 많은 오랜 여정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소식, 복음의 발걸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왜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걸었던 그 삶을 보고 우리가 눈물을 짓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인이 깨뜨린 향유의 냄새는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귀한 이야기로 전해질 것이다. 우리는 그 여인이 쏟은 것이 허비가 아니라 그 거룩한 허비, 그 거룩한 낭비는 오히려 사랑의 증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냄새는 영원한 냄새, 영원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만 해도 보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리고에 그 수많은 사람을 두고 그 마음을 딱 픽업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가야 되겠다. 누구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람 집에 가는 걸 허비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집에 갑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은 어디에 임합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런 처음으로 하나님의 발을 씻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되갚습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기 전날 열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에 손을 댈 수 있는 게 사랑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 당시에 누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됩니까? 자기 친척이 됩니까? 다들 내쫓았어요. 아이들도 돌을 던졌습니다. 지나가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외치면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가장 더럽다고 하는 곳,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곳에 손을 대는 것, 그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터치가 있어야 우리가 힐링이 일어나지 뭐 사람 얘기 듣는다고 되겠어요? 저는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뒷말 만들지 않는 사랑, 그게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